방송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? 들어봤습니다. 좀 뭐 깊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네. 어쨌든 마음 공부한다고 들어봤잖아요. 네. 선방이라고 들어봤어요. 선방. 선방이요? 선방. 선방 날리는 사람이 반은 밖에서 얘기하면 썸빵 이런 거 말고 먼저 치는 거 아니야? 들어봤죠? 스님들이 모여서 참선하고 공부하는 곳이에요. 선방이요? 선방, 선? 아, 방. 선방. 아, 선방. 어떻게 보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장 첫 번째 되는 요소가 참선인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로 할 건데 숫자로 재는 거야, 숫자로.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열까지 셀 겁니다. 세는데 세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. 사람이라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내가 최대한 딴 생각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? 내가 또 딴 생각을 했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부터 다시 해야 돼. 또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고 갖고 열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열까지 쉬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할 거야.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내면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정신을 집중해서 뭘 해본 적이 아마 난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밖으로 걱정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을 좀 잘 적어놓고 내 내면을 바라보는 내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. 참선,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에겐 생소한 단어죠.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기 위해서, 즉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수행법이랍니다. 허리는 꼿꼿하게 피고 원래는 가부좌를 틀고 앉는 게 정석이지만 처음이다 보니 양반 다리로 시작을 해봅니다. 호흡은 천천히 들이마시고 쉬고 들이마시고 쉬고 자,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곧게 앉아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이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인생을 살면서 참 드문 일이죠. 그런데 초보라면 얼마 가지 못해 분명히 잡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? 잡생각이 나면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제호흡으로 돌아와 다시 머릿속을 비우는 게 중요하답니다. 신체적, 정신적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마음 수행 공부. 몸도 근질없고 잠도 오고 잡생각도 나고 아마 30분이 3시간 같을 겁니다. 잘 안 되죠? 뭐가 다 안 돼? 자세도 이게 계속 쳤어. 눈 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이게 자세가 안 되니까 근데 뭘 차라리 앉아갖고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. 더 힘들죠? 예. 생각 안 하는 것도 힘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요. 왜냐면 생각을 내가 뭐 생각을 하잖아. 그러면 그 생각만 해야 되는데 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. 그것을 멈추는 게 더 힘든 거예요. 숫자를 세신다. 아, 그렇게 하죠. 그러면 숫자를 몇 가지 세시는지. 아, 글쎄.
여러분들은 몇 가지 쉬어봤어요? 초반에는 좀 되던데 나중에는 아예 안 돼. 스님은 보통 10번까지 계속 안 끊기세요? 예. 집중을 해야 돼. 근데 조금만 집중을 틀어주면 이렇게 딱 너걸 놓고 있으면 네. 딴 생각이 들어와. 네.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. 왜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.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, 그죠? 네. 근데 머리 위에다가 등 뒤를 들고 알을 낳고 하는 건 막을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. 그래서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생각을 갖고 꼬리를 묶으면 안 돼, 이거. 꼬리를 묶는다는 것은 새가 등 뒤를 들고 알을 딴다는 얘기고 아, 집에 카드 몇 개, 한 20만 원 되는데 아, 이거 카드 돈 없지?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뭐 다른 생각 아, 오늘 저녁을 삼겹살을 먹기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계속 이제 꼬리를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야. 근데 생각이 싹 안 스칠 수는 없어. 왜냐면 여러분들 훈련도 안 됐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.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내가 딴 생각이 들어왔던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오늘 무슨 공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?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음 집중하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.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없지. 네. 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집중이 되고 모든 것을 이 사사로운 생각들을 끊어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끊기 위한 공부를 한 거지. 이 친구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. 잠자는 공부를. 아, 네. 들고 계신 게 주식이라요. 한 차례 맞아요. 그러면 맞아요.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딱딱 때리면 합장을 하고 합장을 한 다음에 때리기 쉽게 아, 네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주는 거야. 그러면 뼈 같은 거 안 다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 거야. 아, 세대? 아, 오, 생각보다 아프나? 아프나? 맞을 준비하세요. 그럼 시간 준 다음에 그렇지. 죄송합니다. 어렵다니 뿐이냐고? 몰리니까 일어나서 쉬시고 네 땀 났으면 좀 씻고 방송 똑바로 하시고 내일 봅시다. 한 시간 안 됐죠? 어제 얼마 안 했다 이거 몇 번 안 했다 이거 몇 번 안 했다 이거 또 지금 먹고 이거네 이거 왜 씨 전국공 갖고 온대 이거 씨 이거 누가 그런 거 봐야 돼 이거 아씨 진짜 짜증나네 무슨 소리 나는 거야? 야, 셋이서 무슨 소리 나는? 어? 잠들면서 하자. 아, 지금? 지금, 지금. 지금, 지금인데. 아, 무슨 소리 나는 거야? 한국어. 하지마자. 왜 안 돼 이거. 쓸데없이. 됐다. 안 나와. 뭐니? 잠깐만. 아니 하지마 진짜. 잠깐만. 아니 하지마 이제 뭐래.
바구니가 가득 찼구나.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.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나를 깨우는 108배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. 지금 각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. 지금 각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. 지금 각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합니다.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. 나는 누구인가?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.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인간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108가지의 번뇌. 그 번뇌를 순환시키기 위해 하는 게 108배인데요. 가만히 들어보면 참의문 하나하나가 참 좋은 내용들이죠.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.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.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.
걸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. 내 생각만 옳다는 너의 소금을 참회하며 절. 사실 이렇게 보면 텍스트로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지만 새 친구는 아직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.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시지를 하나하나 들으며 열심히 절을 해봅니다.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. 부처님,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나며,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나며, 부처님,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을 얻게 명하며 절.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. 그런 거 있더라. 좀. 레알? 어? 어, 레알? 좀, 어, 그런 게 있잖아. 아,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. 나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진짜. 아니 그 얘기 들어봤나? 그 얘기를 들어야지. 뭐 얘기 들으니까. 그래. 좀 뭐 마음이. 지금 힐링되고 지금 깔끔한. 듣다가 안 들리지 않더라. 듣다가 안 들리다가 이래 들리다가. 난 계속 들었는데. 난 그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맞지. 얘기가 너무 좋더라. 이거 꼿꼿하게 잘하대. 어, 잘하더라. 마음이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. 안 좋은 잡 생각 많이 들고 이러면 이거 딱 하면. 나 하면서 그 생각 들었는데. 개항 같을 때. 하면서 와 머리 복잡하면 이런 거나 한번 좋겠다. 이런 생각 들었는데. 이게 뭔데? 야 니가 와 아니. 여드름? 아니. 땀? 땀. 아 게을리다 진짜. 와 땀 부. 개 쌌다 지금. 돌아왔네.
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108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. 살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한 분들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.